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 10억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청와대와 국회를 다들 먹였다라는 상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나 싶습니다. 문정부 때 사업가 박모 씨 청탁받고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죠.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정치권과 친분을 과시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난 유력 정치인 A 민주당 의원의 측근이고 B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해. A 의원이 곧 당의 주도적 위치로 갈 것이니 21대 총선 공천은 따놓은 거다. 민주당 인사 10명의 실명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건 판 거죠. 그러면서 유력 인사임을 자처하고 실력가를 자처해서 사업가로부터 마치 무언가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인 양 10억 원대의 불법 자금 수수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어떻게 10억을 받았나 궁금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언니라 부른다. 2019년 말 기업 인수 관련 청탁 때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모 장관은 움직여야 된다. 내가 그 장관 언니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 인사 목적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수고비, 감사비 포함 실제 4천만 원을 받았다. 라는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장관을 나는 언니라 부른다. 2020년 4월 특정마을 개발권 청탁 관련해서도 이정근 부총장은 B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합니다. 나 비서실장이랑 친해. 장관은 우리 언니야. 3억 1,500만 원을 받았다. 조카 전세자금 용도 2억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조카 전세자금을 왜... 아, 창피해. 이런 게 너무 창피해요. 이런 게 너무 창피한 겁니다. 아니, 김재섭 의원님. 네.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아, 장관은 언니라고 불러요. 비비서실장과 나 친해. 그리고 일단 사무부총장이잖아요. 뭔가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건넸는데 그 받은 돈으로 조카 전세자금 해결하고 자기 돈으로 쓰고 아 이거 전혀 정말 옛날 구학 모습 아닙니까? 구학 정치인의 모습. 이게 사실이라면? 흔히 그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예. 네, 내가 누구랑 사진 찍은 거 있으니까 한번 봐라. 나 이 사람에 연락했어. 문자 내용 좀 봐봐. 하면서 호가호의를 하면서 예. 금품을 수수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고 뭐 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실제로 금품을 수수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금품을 예를 들면 정말로 그 국회와 청와대 유력 인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검찰의 수사 영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실명이 10명 정도가 거론이 되어 있고 그 공소장이 적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네.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은 그 10명에 해당하는 그분들께서 실제로 금품이 수수한 정황들이 포착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게이트로도 번질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형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누구랑 친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일이 되고 뭐 기업 인수권이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마을에 개발 추진되거나 하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요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근데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공소장이 적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뭐 판결이 나올지 이제 수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 돈을 받았거나 뭐 수수를 했다거나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는 걸로 볼 수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총장을 통해서 뭐 청와대 인사라든지 뭐 정치권의 특정 인사들한테 이게 전달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제로 받았다면 브로커의 전형이 확실히 될 것이고 이 판결이 나왔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해당 부분들은 빨리 수사 진척도를 보고 어떻게 판결 내는지 그리고 이제 증거를 보고 충분히 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